제가 전부터 포트라 채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별 채용 설명회 있잖아요. 그거 언제 하나 엄청 궁금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문 올라왔길래 뭐 봤는데 솔직히 내용이 너무 많고 막 그 첨부 파일도 많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 좀 누가 그냥 찝어주시면 안 되나? 채용 입사 뭐 전형별로 하는 업무나 뭐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건지 군부지부터 시작해갖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좀 누가 답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고객 서비스 팀의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트라 인사팀 이병탁입니다. 잘 저기... 지내셨죠? 아 그럼요. 어제 뵀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뵀죠. 아 여기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곳에 저를 오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곳에 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코트라 온더블록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시즌 2! 맞습니다. 촬영하기 위해서 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네. 작년에 채용 일정이나 이런 전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많이 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NCS 기반 직무 그리고 코트라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저희가 실제로 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유느님의 퀴즈쇼를 좀 차용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질문이 뭘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7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받았죠. 그 질문들 몇 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저희가 인사 채용 담당자분을 모시고 이번 채용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낱낱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해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나요? 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편하게 앉아주십시오. 앉아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두 분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유망기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미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기간제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업무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망기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팀은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지사화 사업 그리고 물류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사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종호 과장님은 어떻게? 네, 저희 팀은 기간 제조팀이고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쪽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사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사화? 네, 지사화. 뭔지 도지사? 모르겠습니다. 뭐. 지사? 어떤 업무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사화 사업은 일단 수출 여력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지사까지 설치할 여력이 없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127개 무역관을 마치 지사처럼 활용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근무를 또 다 하고 있겠네요. 네, 저희 전 세계 무역관에 있는 이제 지사와 전담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발로 뛰면서 일해주고 계십니다. 아, 일단 지사화도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더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 어려워요. 아직까지 어려워요. 저도. 기간 제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간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이제 지원하는 팀이고요. 네. 먼저 저희 팀에서는 전력, 조선, 장비 쪽을 이제 소재 부품 기업들이 이제 해외 바이어와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또 부상되고 있는 부분이 또 소부장 맞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주목하고 또... 있는 소부장 산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국내 기업과 매칭을 시키는 사업을 주로 했었고 네.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마케팅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코트라의 수출 플랫폼인 바이코리아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기업들의 상품을 전시도 하고 1대1 매칭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듣고 보니까 지사화 사업도 그렇고 기간제조 산업도 그렇고 저희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두 분 해외무역관 다 다녀오신 거죠? 네. 어디 근무하셨죠?
저는 프랑스 파리무역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봉주. 이정호 과장님 어디 계셨어요? 네,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보고타. 아니 그러면 무역관에서 이경미 과장님 어떤 업무 하셨어요? 네, 저는 무역관에서 조사 업무 그리고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조사는 저희 현지에 있는 이제 뭐 기사나 뭐 보고서들 바탕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있는 동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옆에 인근국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프랑스에서는 대처하고 그렇죠. 준비하고 중요했죠. 있는지 그런 보고서랑 또 대선이 있었어가지고 네, 마크롱 대통령 뭐 후보들 마크롱?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크롱을 좀 더 가깝게 뽀로로 친 크롱 있는 마크롱 네. 중요했습니다. 네, 마크롱 관련 대상. 조사했었습니다. 이게 그 국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의 큰 방향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매우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국내 기업에게까지 미치는 여파가 크니까요. 예의주시했던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정보들을 현지에서 저희 기업들에게 전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종호 과장님께서는 또 뜻깊은 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콜롬비아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국내 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접목한 코트라 CSR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AED라고 하는 심장 제세동기를 만든 업체가 빵빵! 그쵸. 예. 그 품목을 이제 수출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네. 현지 사회에 좀 공헌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역관이랑 국내 기업이랑 이렇게 뜻이 맞아서 현지 그런 응급기관이나 구호단체들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도 이렇게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 관련 기자재들을 기증도 하면서 이제 그 사회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CSR 사업을 추진했었고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이렇게 수출까지 이어지고 성공 사례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기업만 지원해주고 우리 국가 경제만 부흥한다 이런 것보다는 현지 상황, 현지 국가와 그리고 거기 지역 사회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본사 근무와 해외 무역관 근무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네 차이점이 확실히 있고요. 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뭐 예산도 편성하고 그거에 이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도와줘야 되는 국내 기업들이 다 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 응대하고 맞아요. 관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무역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현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되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행사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바이어나 투자가들 직접 만나러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실제 관심이 어떨지도 알아보고 뭐 이런 활동 그리고 현지에 있는 뭐 대사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이랑도 좀 협력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해외에 있을 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보다는 조금 더 내가 직접 발로 뛰고 네. 하는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과장님께서는 또 느끼시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거기 이제 아무래도 무역관이 절대 저희끼리만 할 수 없고 그 현지의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그렇죠. 현지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 업무, 노무, 그렇죠. 회계 그런 무역관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CSR 활동 같이 그런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진짜 해외 무역관에서 그리고 본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서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해주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 영상을 많은 지원자들께서 봐주고 계신데 이제 정상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시는 신입생분들께 한 말씀씩 또 이 기운을 담아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죠. 요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하고 있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여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종호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상당히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코트라에서 준비한 이런 영상도 참고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원하시는 바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또 온라인 채용 설명회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채용 퀴즈가 나왔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딱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다 아시는 분께서 먼저 손 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2021년 코트라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필기시험, 2번 인적성 검사, 3번 제2외국어 회화 테스트, 4번 역량 면접, 5번 임원 면접. 순발력. 역시 바로. 선배님이시라 빠르시네요.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3번? 네. 뭐요? 3번 뭐요? 3번 제2외국어 회화 테스트. 와, 정답입니다. 역시 선배님 최고. 제2외국어 회화 테스트는 저희 코트라 채용 전형에 없습니다. 영어 회화 테스트만 있고요. 어문 계열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제2외국어 시험은 쓰기 시험으로만 평가하시지 회화 테스트는 영어로만 진행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 주세요. 큰애 백을 우리 큰애 백에서 하나 골라 주시면 저희가 아버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골라 주시죠. 또 보라색으로. 과연 야심차게 준비한 이 잘 안 열 주기 싫어서 다 됐습니다. 자. 코트라 변방에 1100-7119 수출 맛집 코트라로 전화하세요. 1100-7119 축하드립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닌데 갑자기 공기가 좀 맑아지는 것 같잖아. 아, 맑아졌어요? 전 뭔가 약간 그 열정의 냄새? 이게 다음 들어오실 분들이 어떤 새로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서 활짝 웃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바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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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하게 앉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공기가 바뀌었는데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분들 심상치 않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전략진 스팀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경쟁력 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이 저희 신입사원이신 거죠? 그죠? 역시. 그러면 언제 입사하셨어요? 우리는 12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우리는 12월 달에 입사했어요. 저녁기 아닌가요? 그럼 이제 8개월 정도. 우리는 8개월 됐겠죠. 그렇군요. 어떻게 8개월 동안 신입사원 일해보신 거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있다 이런 게 되게 또 좋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월급이 또 들어오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신입사원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딱 버스를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그 현대 앞에서 내리거든요. 현대 앞에서 내리면 딱 코트라 건물이 보이는데 보이죠? 항상 감사합니다. 걸어옵니다. 설기 씨는 어떻습니까? 신입사원의 삶. 우선은 저는 약간 친목 도모도 하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술도 마시고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운동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도 하시고 네. 지금 요거 축적해가지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네요. 두 분께서는 코트라 입사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전시회에서 통역관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살 기회가 생겨가지고 전시회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때 코트라를 알게 되고 거기 통역을 하면서 이제 큰 계약을 이제 성사를 시킬 수 있어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업으로 삼고 싶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솔기 씨는 어떤 계기로 입사하시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대학교에서 독일 문화학과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어떤 일을 해야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코트라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기 전에 인턴을 했는데
그때 독일과 한국의 교류를 돕는 일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때 좀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개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전시회 바이어 유치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국내 전시회 바이어 네네. 유치 네. 아,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 온라인 전시회 이제 막 전시회 마케팅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좀 약간 직접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다가 온라인에다가 전시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국내 업체들의 이제 제품들을 올리고 그리고 바이어들이 직접 와서 직접 보고 그리고 화장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커트라에서 주로 하는 기능들이 조사 업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경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지사화 사업이나 이런 전시회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들인데 전시회는 직접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다양한 전시회들이 많거든요. 각 이제 품목별로 분야별로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다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바이어들이 인터넷으로 웹서칭하듯이 보고 네, 바로 화상상도 보시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을 하나 구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요즘 그 코로나 이 비대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능이고 정말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솔기 씨는 팀에서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세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네. 네, 조사와 근데 국가 순방 업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시는 거죠? 아, 조사는 저희가 지역별 담당자가 있어서 저는 그 중에서 독일어권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독일어권 지역에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좀 주제로 선정을 해서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사를 하시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네,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처음에 주제 선정부터 무역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관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시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렇게 주제 선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무역관에서 좀 세밀한 조사를 해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본사에서 저는 이제 편집을 해서 보고서 양식에 맞게 이제 결제를 받아서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보고서들은 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보셨어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나? 네, 제가 최근에 작성했던 보고서는 독일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네, 굉장히 많은 정책과 그런 정책과 그 지원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유럽 전반적인 주제로 확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좀 네, 유럽 전기차 동향에 그쵸.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팀에 저도 근무했었거든요. 네. 그때 우연히 이제 드론 관련된 조사를 써서 그게 저희 유료 발간 보고서가 있어요. 트렌드 보고서라고. 네. 거기에 냈는데 그게 네이버에 올라가 있어요. 오. 근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가 뭘 안다. 싫어질까? 네, 초등학생들 사진 같은데 아, 약간 눈물 훔치면서. 근데 되게 뿌듯합니다. 그런 것들이 네. 발간될 때마다. 너무 그렇죠?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또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네.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신입사원분들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그 채용 얘기를 안 해볼 안 할 수가 없죠. 없어요. 네. 가장 지금 그 최근 이슈, 최근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두 분은 어떤 계열로 입사하셨나요? 저는 불어 입사자입니다. 프랑스어. 네, 저도 어문 입사자인데요. 독일어로 입사했습니다. 독일어 입사자. 전부 다 외국어. 어문으로 입사하셨군요. 입사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쉽지만은 않으니까. 맞아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경제 논술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에는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논술을 쓸 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써나가고 이제 그 채점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솔기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준비할 게 다양하고 많다는 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전형이 좀 많은 그죠?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간도 길고 할 것도 너무 많았던 게 막 면접 때는 영어 면접도 있고 그리고 NCS 직무 적성 그 평가도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경제 논술에 독일어까지 준비를 해야 돼서 그 점이 되게 막막하게 느껴졌는데요. 많긴 많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해결책은 사실 별건 없지만 그 과정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기만 하니까 네,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NCS를 풀겠다 약간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사전 인터뷰할 때 또 그 지원 씨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스터디를 이렇게 활용하면 참 도움이 된다. 어떻게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스터디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는 게 여러 개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개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경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가지고 직접 경제 논술을 직접 써보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방법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기사 한 개씩 이제 올려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달면서 자기 생각도 정리하고 남이 올린 기사를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연습이 진짜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면접 면접까지 네. 스터디를 네. 하신 거예요? 면접은 지금 혼자 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 선정 같은 경우도 직접 면접 문제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제 많이 그 연습을 해보고 그런 태도나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벤치마킹을 하면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시청하고 계신 많은 취준생들 열심히 또 이렇게 다양한 스터디 활용법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다 같이 하면 힘도 생기고 정보력도 그럼요. 높아지니까요. 스터디 그럼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앞서 퀴즈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신입사원 이제 채용 홍보 네. 영상이다 보니까 네. 또 이번 전형에 맞춰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각자 한 개씩 와 그렇게 앞에 분들께서는 한 문제를 경쟁을 하셨는데 네. 각각 상품 타가실 수 있도록 네. 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바로 가실까요? 할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네 지원 씨께 가까이 있는 지원 씨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코트라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 시 원서 접수 다음 과정으로 모든 지원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8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가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여러분 채용 후보 열심히 보세요. 와, 네. 탈락! 탈락! 아, 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예비 소집입니다. 아 예비 소집이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시면 네. 반드시 예비 소집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 예비 소집에 참석하셔야 필기 시험 전형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쳐야 되나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직진 안 됩니다. 들렸다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잊지 마시거든요. 신분증 지참. 신분증 지참. 자 그러면 네 솔기 씨 마저 또 자, 질문을 솔기 해주시죠. 솔기 씨도 질문.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전 세계 84개국에 127개 해외무역관을 운영 중인 코트라는 명실상부 글로벌 무역투자진흥기관입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순환근무가 필수인 코트라 통상직원의 특성상 외국어 전공자를 어문계열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 코트라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에 어문계열로 채용하지 않는 언어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중국어, 2번 일본어, 3번 러시아어, 4번 스와힐리어, 5번 아랍어. 자, 정답은? 너무 쉽네요. 4번 스와힐리어. 정답입니다. 아니 이게 난이도 조절을 오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주관식을 괜히 했나 봐요. 객관식을 할걸 그랬나 봐요. 아니, 참고로 저희가 이제 스와힐리어는 채용을 하지는 않는 언어고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래 이 8가지 언어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총 8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맞추신 김솔기 사원님께 네. 아버지 백. 아버지 백 한번. 우리 큰애 백입니다. 큰애 백. 네, 자기 백 아니고 큰애 백인데 하나 골라주시죠. 네. 어마어마한 상품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 상당의 이병탁, 이민주 두 MC의 관심과 애죠. 관심! 다 줬다, 1,000만 원치. 사랑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배 사랑을. 아무튼 네. 오늘 두 분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귀한 얘기가 저희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신입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 화이팅 한번 해드릴까요?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네, 화이팅 한번 마무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세요! 코트라에서 봐요!
왔는데요. 이 이번 채용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모셨지 않습니까? 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얼마나 바쁘세요. 신입사원 채용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새로 맞이하게 될 우리 식구들 기다리고 있어서 네,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멘트. 또 온라인 채용 설명에 직접 와서 또 여러 그럼요. 가지 이야기 해주시려고.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많이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도움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코트라 송상식 신입사원 채용 전형과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저희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예비 소집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 아까 전에 퀴즈로 풀었던 그 예비 소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신분증, 지참. 지참. 신분증, 지참.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응시 자격을 갖추고 예비 소집에 응소한 모든 지원자는 1차 필기 전형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1차 필기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인성 및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으로 네, 면접 단계가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3차 영어 회화 테스트 및 역량 면접 단계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합격자에 한해서 네. 마지막 단계인 4차 임원 면접 단계가 진행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합격인 건가요? 최종 합격입니다. 예스! 됐다! 예스! 그러면 저희 지원자들은 원서 접수는 언제 하면 되나요? 네, 지원서 접수는 8월 6일 금요일부터 8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8월 13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네요, 그죠?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 그럼 혹시 저희 필기시험 날짜도 나왔나요? 네, 필기시험은 9월 4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필기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전형 절차가 끝나면 한 11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면 합격자 발표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전형과 이번 전형이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코트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서 작년과 채용 절차라던가 우대사항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 채용과 비교해서 올해의 경우에 크게 바뀐 점은 첫 번째가 20계열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계열이요? 네. 채용 규모는 저희가 8명을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20계열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교에서 20계열로서 재학하시거나 아니면 졸업하신 분 그리고 대학원에서 20계열을 전공해서 졸업하신 분의 경우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20계열 전공하신 분은 재학생 또는 졸업생. 대학원에서 20계열을 전공하신 분은 졸업생. 그래서 20계열로 네. 지원하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살짝 들었는데 어문 계열 이제 총 8개 계열을 네.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네.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문 계열의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던 포르투갈어, 아랍어, 일본어를 비롯해서 총 8개의 언어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언어에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신 지원자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그런 유의사항들 있을까요? 유의사항으로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응시 자격을 잘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네. 내가 어떤 지원 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지 지원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공통 자격 요건 그리고 토익 및 토익 스피킹 등 그렇죠. 외국어 요건 등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자격 요건도 있지만 또 그 성적이 유효한지 아닌지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네네 네, 맞습니다. 다양한데 중요한데 이게 지원을 하실 때 응시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혹시 뭐 바꾸겠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지원서를 최종 제출한 이후에는 절대로 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응시 계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계열, 20 계열, 어문 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그 지원 계열별로 본인이 응시가 가능한지를 잘 네.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네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죠? 꼼꼼하게 딱. 저희가 7월 28일까지 네.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네. 그 중에서 공통된 거 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자격증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저희 코트라의 경우에는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한 경력이나 특정한 자격증은 전혀 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1차 필기 시험에서 가점이 있으니까 한국사.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의 직무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경력 또는 네. 자격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이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은 추후에 면접 전형 등에서는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깔끔. 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트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있을까요? 좋아하는 선배님들. 겸손하라고 배웠는데. 아, 예, 예. 네, 코트라의 인재상은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코트라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을 참고해 주시면 네, 여기 화면에 나가지 않나요? 이렇게 나가면 네, 또 나가면 네, 네, 보이시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채용 공고문에 첨부가 되어 있는 NCS 채용 직무 기술서에 저희 코트라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들이 네.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채용 전형 준비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형식적인 답변만 드리지 않았나. 마음에 살짝 끊립니다. 네. 아, 공식 답변만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깜짝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우리 땀이 막 나. 질문까지 준비하시고. 네. 우리 MC분들께서 코트라에 입사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해서 잘 채용이 된 것 같다. 코트라가 나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해서 뽑아주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재치? 재치? 재치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재치 재치 중요하죠. 선배님들 진짜 너무 아쉽네요. 코트라 TV에 또 네, 코트라 TV 얼굴이니까 재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재치가 네.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협업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업에서 좀 잘 이어나갈 수 있게 재치? 선배님, 과장님 어떻게? 저는 했는지? 약간 생존 능력 이런 거를 어필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뭐 고향도 이제 대구고 서울로 공부하러 와서 여기서 생존하고 뭐 해외 뭐 이래저래 여행도 다니면서 생존하고 이런 것들 많이 어필하면서 코트라가 이제 무역관도 나가야 되고 업무도 자꾸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일을 하니까 이제 좀 살아남을 수 있다. 난 빨리 적응한다. 막 이런 것도 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코트라의 또 지극히 저희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 예. 저도 코트라의 인재상은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재치 같은 걸로 입사할 수 없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필기 시험과 면접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얘기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네, 먼저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논술 그렇죠. 시험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분야에 따라서 직무 역량 평가와 외국어 쓰기 능력 평가 시험을 네. 보게 됩니다. 먼저 경제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서술형으로 쓰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경제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책을 꾸준히 네. 보시면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견해를 이제 경제와 연관시켜서 글로 논리적으로 써보는 맞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평가 시험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네. 이게 그 적성 검사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거랑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시험이고요. 다른 네, 네. 직무 역량 평가 시험은 글로 쓰는 서술형의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소에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한 연습. 또 네. 중요한 게 면접. 면접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면접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면접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코트라에서 요구하는 어떤 직무 역량을 잘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트라의 인재상,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그리고 코트라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네. 서비스들을 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과 잘 연계해서 논리적이고 좀 간단하게, 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두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면접 때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이러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딱
원하는 답을 포인트만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는 게 중요한 네. 거 네. 포인트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듣다 보니까 직무 기술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그 직무 기술서와 직무 역량을 연계시켜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앞서 이제 인터뷰한 두 팀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코트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 중심으로 좀 최대한 설명을 네.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좀 프린트를 하셔서 앞에 영상을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보시면 아, 요게 실제로 업무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좀 이해가 되실 맞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채용 지원자분들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힘든 시기인데 우리 지원, 코트라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저희 2021년도 코트라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코트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맞습니다. 우리 코트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 설명회 온라인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코트라 언더블럭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시즌 2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시국인데 정말로 이렇게 코트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모든 직원들이 우리 코트라와 함께할 직원들을 새로운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트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화이팅. 힘내세요.